답은 3번 데미안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패전으로 혼미 상태에 있던 독일 청년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소설입니다. 음식 파이는 둥지에 잡다한 물건을 물어다 놓는 습성을 가진 이 새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다음 중 무엇일까? 1. 까마귀 2. 까치 3. 제비 정답 2번 까치입니다. 파이는 까치의 영어명 맥파이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모트라케에서 발견된 이 신의 조각상이다. 하계 올림픽 메달에도 승리의 의미로 이 신을 새기고는 하는데 누구일까? 1. 니케 2. 아테나 3. 유스티치아 정답은 1번 니케입니다. 니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입니다. 최근 국내 최초의 해양 환경 전용 조사선이 부산에서 취항했다. 앞으로 해양 환경 조사와 생태계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할 이 배의 이름은 무엇일까? 1. 아람이 1호 2. 온누리호 3. 아라온호 정답 1번 아람이 1호입니다. 이 아람이는 바다의 순 우리말인 아라의 아름다운 미자를 합성한 말입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3세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재산세를 도입했다. 당시 재산세는 집에 있는 이것의 개수에 따라 가중되었는데 무엇일까? 1. 마차 2. 창문 3. 화장실 정답 2번 창문입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위인의 출생지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 1. 낙성대 2. 현충사 3. 오죽헌 정답은 2번입니다. 현충사는 이순신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충청남도 아산시에 세운 사당입니다. 2단계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은행 등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 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 1. LTV 2. DTI 3. 코리보 정답 1번 LTV입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뜻합니다. 자, 2단계까지 문제를 또 다 풀어봤는데요. 과연 1단계 때와 그 순위가 바뀌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 공개합니다. 1위가 바뀌었을까요? 윤혜리 씨입니다. 그리고 한우 씨, 고대영 씨, 차은상 씨. 자, 차은상 씨. 오, 지금 퀴즈 상금을 타서 신혼여행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신혼이세요, 지금? 사실은 제가 결혼 금년으로 35주년입니다. 35주년? 예. 근데 결혼 당시에는 이제 환갑을 막 지내신 어머니하고 결혼 안 한 여동생 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내랑 결혼하니까 이제 신혼이랄까? 그런 것을 잘 생각도 안 해보고 이제 살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랑 표현이란 걸 못 해봤죠. 그럼 요즘 많이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요즘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뭐 하나만 알려주시면 한번 해볼까요? 예. 자석. 뭐요? 자석이라는 거 모르세요? 자석이요? 예. 자석이 뭐예요? 자석. 자석?
그러면은 차은상 씨가 집에 계시다가 딱 자석 딱 하면